Selamat siang, apa kabar?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 은혜 아래 있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월 마지막 주 하나 드리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월 3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월 4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세계대학 수련회가 대학 랩노트 25시를 주제로 2월 6일부터 8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1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31일 237 화요제자 훈련, 2월 4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배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3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나교회 7대 기도 제목 카드가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진천대천구역 백정화 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